누가 3시 만난가 해놓고 뭐 했어? 솔직히 말해, 집에 몇시 갔어? 저 상현이랑 둘이 놀았어요. 어제 상현이네서 잤어요. 우리 오빠는 왜안 예쁜 구석이 없을까? 잘 찾아보면 있을걸요. 제가 약간 오빠랑 보내는 이 시간도 추억이 될 테니 예쁨을 많이 해줘야지. 우리 오래 보자. 와, 진짜 저희 오래 보고 봐요, 진짜. 오래오래. 오빠는 그렇게 귀여워서 어떻게 해요?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거예요? 방부제 갖다 버려. 나이, 제가 세월을 살짝 조금씩 비껴서 맞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들어올 것 같은 세월이 올라고 제 얼굴에 세월이 들이닥치려고 하면 살짝 이렇게 쳐내요. 으이! 으이! 이러면서 뭐 늙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이 자연스러운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글쎄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제가 엽노와 악계직을 내려놓아서 지금 예 살짝 제우 탈덕 상태예요. 엽노와 악계직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 스페이스라는 노래인데 약간 그거 들으면은 약간 좀 약간 아침에 어디 갈때 연습하거나 아침에 연습하거나 어디 갈때 그거 들으면서 가면 약간 하루가 좀 상쾌해지는 기분? 겨울 느낌 이게 겨울 분위기 나는 노래는 아닌데 약간 이 정도 주접은 주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오빠는 필기구 모으는 거 좋아하세요? 샤프나 메모지 같은 거. 아니요. 저는 필기구 같은 거 모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필기구를 모으는 취미는 없어요. 오빠 술잘 마셔요? 인스타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모아요?
덕질할 땐 이제 덕질하는 대상 엽사들 모았었는데 지금 예홈 지금 클로즈 걸어놔가지고 지금 다 갤러리 비웠어요. 오빠 프사 누가 그렸어요? 너무 귀여워서요. 이거 제가 그렸어요. 저 머리 잘못 잘랐을 때 바가지 머려가지고 이제 야나 머리 이렇게 잘라버렸다 웃자냐 이러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요즘 좋아하는 영화? 저 극한직업 보고 싶어요. 너무 저 얼마 전에 오션스 8 재밌더라고요. 오션스 8이랑 제가 그 계속 이제 다운 받아서 계속 주구장창 이제 계속 돌려서 보는 영화가 있어요. 오션스 8이랑 또뭐 있었는데 뭐였지? 아,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 갑자기. 본가의 생활군요. 내 소중함을 좀더 느껴봐, 미녀가. 뭐지? 아, 이거 미자분들 눈 감아. 아, 청불이죠. 근데 지금 성인분들만 계시진 않을 텐데. 나중에 2년 있다가 보세요. 성인이신 분들은 성인 되신 다음에. 약간 내 소중함과 내 부재에서 오는 소중함을 사무치게 느껴봐. 뜬금없지만 오빠 발 사이즈 맞춰볼게요. 260이죠. Nope. 250입니다. 제가 발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오빠 저회 먹고 왔어요. 소주에 이슬 한 번. 아, 이거 아까 질문했던 것다. 잘 지냈어요? 네, 저잘 지냈습니다. 매우 잘 지내고 있었죠. 서울 이외에 어느 지역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응? 뭐야? 오빠 키 숨기 천둥이 만나러? 그 정도? 우리의 유행원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천둥 씨가 자꾸 달던 멘트였는데 제가 그 멘트를 뺏으려고요.
오빠는 어떤 스타일의 옷 좋아해요? 어,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저는 제 오늘 신나가지고 이거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데 피곤해 죽겠어. 응? 안녕하세요. 오빠 멤버들 중에서 어색한 멤버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해수로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어색한 애는 없어요. 어색한 멤버는 없죠? 왜요? 너 왔니? 잠시만요. 아니, 왔다 나갔어요. 라이브 때 생각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네, 천둥이 멘트였는데 제가 뺏었죠.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빠 몇 개국어 할줄 알아요? 저막 이렇게 의사소통이 막 엄청 원활하게 할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사실 외국어도 아 외국어란다. 영어도 그냥 어디 혼자 가서 주문하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갔는데 신발끈이 풀린 채로 집에 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끈을 계속 풀고 다녔어요. 괜찮아요. 전 한국어도 안 되니까요. 재운 줄 알았네.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좀 됐어요. 저는 그냥 웹툰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 보거나 네, 그래요. 별로 운동하거나 약간 심심함을 그런 걸안 느끼려고 하니까. 어제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 갈비탕도 먹고 만두도 먹고. 내일 공부하러 도서관 갈 건데 잠들면 어떡하죠? 아, 잠들지 않게 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낮잠 얼마나 잤어요? 3시간? 2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와, 다음 주에 졸업합니다, 드디어.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짝짝짝짝. 호이짜가 아니라 짜이오였습니다. 제가 금발머리 했던 코너는. 근데 제가 지금 금발이기는 해요. 약간 애쉬 블룬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애쉬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탈색을 하도 많이 하니까 밝은 연한 계열 그 색깔.
오빠 자자고 꿀잠 자고 뒷슬림하고 좋은 꿈 꿔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고3 여학생인데 응원 한마디만 해줘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으로 산다는 거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꼭 수강 신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왜 알람 하나 내 집문 다 없어졌어? 아까 그 민혁이 들어왔을 때 인스타 라이브 할때다 읽어드렸어요. 오빠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아, 저 오늘은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방금 전에 Q&A 보내도 다 가능한가요? 어떤 Q&A 보내셨죠? 제가 이따가 보고 답변할 수 있어요. 잘 보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았어요. 바이칼 공식 색깔이 뭐예요? 없어요. 네, 저희가 팬덤명 수완만 정해지고, 뭐, 공식 색깔이나 굿즈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ime for me to your have a great day night. Bye bye. Thank you.
6학년. 잠시만, 대학교 6회까지 6학년 다닌 거야. 싫어? 진짜 대학교 6학년은 진짜 빡세다. 전 자러 가요. 빠이옴. 안녕히 가세요. 자유로운 집요정 온다. 와, 진짜 힘들었겠다. 힘들게 3학년까지 왔는데 1학년으로 다시 시작. 와, 이거는, 그건 진짜 너무, 왜, 힘드실 것 같아요. 학교 이제 개강총회 때 제가 그 장기자랑할 때 제가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저는 아싸 강제로 인싸가 됐어요. 예. 다니는 게 편한 친구도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왕따도 아니고 어떤 무리를 일으켰냐면 제가 그 장기자랑을 할때 춤추다가 다리를 찢었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을 좀 조금 아프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조금 아파가지고 쑥 내려가지더라고요. 오, 이거 봐라. 이래가지고 찍게 됐어요. 오빠는 10대, 20대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저는 성격이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저도 10대 때는 재우 못지않게 텐션이 되게 높아서 되게 막어참 저도 그때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쉬지 않고 말하고 솔직히 재우는 비교할 바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20대가 되면서 뭔가 차분해지게 된것 같아요. 그니까 뭐 재우도 한 24살, 5살 넘어가면은 얌전해질 거예요. 그때쯤엔 난 서른 초중반이겠지.
다음 곡 가자. 약간 그 정도였죠. 재우 오빠 미래는 찬 오빠의 모습인가요? 아유, 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 그러세요? 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오빠 졸업사진 보고 싶어. 안 돼요. 저 그때는 살 빼기 전이어가지고, 진짜 빵빵을 넘어서 진짜, 에드벌룬 시절이었어가지고, 제 출신 고등학교는 절대 비밀로 붙일 거예요. 발칼 팬싸 꼭 하고 싶습니다. 식물 영접 올해 소원이에요. 아, 저희도 너무 팬싸도 하고 싶고, 팬미팅도 하고 싶고, 되게, 그렇네요. 만나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왔습니다. 별 필터가 다 있네. 이거 괜찮다. 목에 점도 귀여워. 어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롭히더라 그냥.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그 제어를 못하고 그냥 탈덕한 것 같습니다.
뭐죠? 갑자기 제 방이 공개돼서 깜짝 놀랐어요. 필터 신기한 거 많다. 신기한 필터가 되게 많네요. 여기가 괌이구나. 뭐야, 내가 왜 셋이야? 이건 뭐죠? 제가 홈을 클로즈를 걸 생각은 없었는데, 원래는 그 갤러리가 꽉 차서 옮기려고. 막 자기 대리로 붙여놓으라 그러고 기름값도 안줄 거면서 막 지는 막막 막 지는 막 집에서 막 집에서 막 가.
세상에 딸기인데, 저 딸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메라 끊고 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아프리카 가서, 됐습니다. 아휴, 이쯤하면 됐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우와, 이거는 볼빨개지는 그 필터인가? 약간 그 제우가 흐에 나 취했어 이거랑 그때 그 사진 찍어준 것 같다. 지금 약간 이거 제우가 예전에 저 사진 찍어줬을 때 제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흐에 나 취했어 막 이런 사진 있었거든요. 근데 아, 자꾸 글자가 떠. 글자만 뜨지 말고 약간 이거 볼 빨개지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요, 이게? 라디오 녹화. 이거 뭔가 느낌이다. 그래서.
아니, 안 돼요. 올리면 안 돼요. 이상하게 인스타 라이브 하면 잠이 되게 잘 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 가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월요일이, 이제 월요일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도. 이제 내일은, 이제 월요병이, 저기 하면 안 되니까. 19일에 슈퍼문을 볼수 있을 것 같다. 아, 진짜? 그쵸. 오늘, 그러니까 제가 낮잠 자고 나가지고 텐션이 좋아서, 낮잠을 자서 텐션이 좋아서 오늘 모노드라마. 안 예쁜 곳이 어딥니까, 유찬 씨? 저 발이 안 예뻐요. 발은 정말 방송 불가 수준으로 안 예뻐요. 내 발이, 입만, 내, 제 발이.
저는 이제 진짜 자러 가보고 요거 하는데 쌍꺼풀 있으면 좋겠. 쌍꺼풀 수술이나 할까? 보이살이 좀 빠지면 좋겠는데. 우와, 이건 또 뭐야? 약간 그거 같다. 약간 영상 편지 같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뭐야? 예, 저는 여러분, 지금 저는 제가 너무 잠이 와서 꿈나라로 먼저 왔습니다. 여기는 제 꿈나라고요. 이제 제 꿈은 약간 이제 별들의 전쟁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네,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죠. 제가 너무 잠이 오는 나머지 먼저 꿈나라로 떠나왔습니다. 여기는 제 꿈이에요. 제 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꿈나라에서 이따가 같이 만나요. 꿈나라에서 지금 이제 계정 폭파시킨 이제 이모 씨가 이제 염노 씨에게 찾아가서 폐악질을 부리는 이제 막장 드라마가 곧 방송이 됩니다. 출생의 비밀과 이제 각종 난장판 같은 요소가 이제 난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꿈나라에서 빠이빠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